전통의 아름다움을 따라 떠나는 여행. 첫 여행지는 창덕궁입니다. 아름다운 후원 때문에 창덕궁을 좋아하는 왕들이 많았다는데요. 산자락을 따라 조성한 창덕궁 후원은 한국 전통 정원 중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울창한 숲과 연못, 크고 작은 정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곳은 인공적으로 깎고 다듬기보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원은 조선 여러 왕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태종 때에는 터를 정하고 세조 때에는 연못을 파고 땅을 넓혔으며 광해군 때에는 이곳에 여러 개의 정자를 지었습니다. 특히 인조는 정원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지금의 옥류천을 만드는 등 후원의 뼈대를 조성했습니다. 소유암이라는 널찍한 바위에 U자형 홈을 파서 작은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임금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후원은 왕과 왕실 사람들의 휴식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왕자들이 글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거나 과거 시험을 치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우고 유생들을 길러내 새로운 정치와 문화를 펼치려 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아담한 연못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 안에 작고 동그란 섬이 있는 모양으로 네모난 연못은 땅을, 연못 속의 둥근 섬은 하늘을 나타내 음양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부용지 남쪽에 있는 부용정은 작은 정자지만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우리나라 선현들이 정원을 조성한 방법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역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을 돌고 발길을 향한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임금이 주로 머무는 정궁으로 그곳에 있는 경회로는 사신을 대접하거나 공신을 위한 연회 장소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호화롭게 장식한 모습은 조선 후기 누각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처음 지을 당시 경회로는 작은 규모였지만 태종 때의 연못을 넓히면서 크게 다시 지었고 임진왜란으로 불탔던 것을 고종 때 재건했습니다. 경회로에서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면 왕의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답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경회로에서 왕의 자리는 누각의 한가운데로 이 자리에 앉으면 남산부터 인왕산, 북악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아래로 보이는 물에 비친 하늘과 산의 모습은 아름다운 한 폭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경복궁 북쪽 후원에는 연못 향원지와 물 한가운데 있는 육각형 정자 향원정이 있는데요.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치적 자립의 일환으로 건청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청궁 앞에 연못을 파서 가운데 섬을 만들고 2층 정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향원정입니다. 향원지는 연꽃을 상징하는데요. 다시 그 연꽃은 군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향기가 멀리 간다는 의미의 향원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움의 향기가 멀리 퍼지는 듯합니다. 꽃이 만개하는 봄에는 왕의 정원을 보는 동시에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열립니다.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에서 펼쳐지는데요. 궁궐을 거닐며 의례와 자연, 일상과 연희, 그리고 재례 등의 다양한 테마를 체험하며 궁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궁궐의 아름다운 야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궁 야간 특별 관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창덕궁 달빛기행은 도나문에서 시작해 금천교를 지나 인정전과 낙선제를 돌아보는 코스로 걷다 보면 어느새 은은한 달빛에 취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을 더해 인공적으로 만들려 하기보다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 했던 우리의 선조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깨닫게 하는 여행. 정원의 아름다움을 찾아 산책을 나서는 건 어떨까요?